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경기까지 좋지 않을 때 부동산 개발로 고수익을 볼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마음이 혹할 수 있겠죠. 바로 이런 점을 노린 부동산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부정석 기자입니다.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. 김해 한 야산에 한옥마을이 들어서는데 이때 땅을 사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. 이 말을 믿은 김 씨는 대출을 받아 2,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. 하지만 한옥 단지 개발은 거짓말이었고 김 씨가 산 땅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. 헐값에 산 땅을 개발이 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에게 거액의 대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. 두달 뒤에 산에 가고 해서 봤더만은 길이 없어요, 그게. 보지도 못하고 땅은 1년 반을 기다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. 또 공장 준공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며 투자자에게 계약금과 설계비 명목으로 5,500만 원을 가로챈 건설업자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최근 부동산 개발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부동산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실물인 부동산을 믿기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현혹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피해 예방과 부동산 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